2022年福岡博多にガンダムが現れる。名付けてララポートガンダムである。안녕하세요보소입니다심심해서장난한번쳐봤습니다그런데실제로요이후쿠오카하카타에생긴라라포트앞에굉장히상징성을가진조형물이하나있습니다바로지금보시는것처럼건담이죠간담이라고하는건담인데그게굉장히커요실제사이즈라고얘기를하던데얼마나큰지라라포트가메인이긴하지만잠깐보시고서한번들어가볼게요네그러면이제부터라라포트에들어가볼건데요먼저규모를먼저말씀을드리면요우리가흔히알고있는캐논시티가요그면적을따져보면 43,500 제곱미터정도가되거든요그런데이라라포트후쿠오카는요그거의약두배정도가됩니다 86,600 제곱미터에해당한다고하더라고요그말인즉슨매장수도굉장히입점이많이되어있다라고이해를하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하루안에보는건당연히무리가있고요그래도각층별로조금시선을끄는그런가게들은살짝살펴보는그런시간가져보려고합니다여기에이제각층별로그어떤가게들이입점해있는지나와있는데요사실1층은딱히눈에띄는건없었던것같아요그냥식품점이좀있었고요그리고닛산자동차가있었고요그외에여러뭐먹을만한것들그런것들이있긴했는데그렇다고푸드코트의개념은아닙니다푸드코트는또다른층에있거든요일단은2층으로올라가볼게요2층에서제시선을끌었던거는로프트였는데요제가개인적으로로프트랑그다음에도큐엔지를굉장히좋아하는편이거든요아무래도아기자기한것도많고그리고문구뿐만아니라화장품여행용품등그취급하고있는상품들의베리에이션이굉장히넓잖아요그래서잠깐구경하고가겠습니다요거는레골트라고하는브랜드인데요사실이레골트라는말이제가알기로는프랑스어로수학수집그러니까컬렉션의의미를가지고있는그러한브랜드로알고있습니다이게한국에있는지도모르겠는데여기에서취급하고있는제품들이굉장히귀엽거든요그래서그거잠깐보여드릴게요그리고2층을가다보면옆에밖으로나갈수있는곳이있는데거기로나가보면오벌파크가있습니다이게어떤의미냐면요캐널시티로한번비교해볼게요우리캐널시티가면분수쇼가이루어지는그메인스테이지가있잖아요그러한이벤트라든지어떤공연들이이루어질수있는그러한무대의역할을하기도하고요그냥단순하게가족들끼리와서쉴수있는그러한공원이죠말그대로그러한역할을하기도하는곳입니다보시는것처럼가족들이많이와서쉬고있는모습을볼수있습니다그리고이제3층으로올라왔는데요3층에보시면저기보이시는것처럼아래층들이훤하게보이는그런장관도볼수가있고요그리고그랜드다이닝이라고써있죠거기가이제제가말씀드리는푸드코트입니다그러니까1층에서먹을것들도팔긴하지만거기는푸드코트의개념은아니고요3층에푸드코트가많이모여있습니다그리고조금더옆으로가보면은점프샵이나오는데요점프샵은알고계신분들많이있으시죠캐널시티에도동일하게이점프샵이입점해있는데요규모만본다면은여기가캐논시티보다는조금은컸던것같습니다점프샵다들아시겠지만혹시나모르시는분들계실것같아서잠깐간략하게설명을드리면요일본하면은애니메이션강대국이라는이미지가굉장히강하죠그리고그중에서도가장인기가있는잡지를하나뽑으러간다면저는점프를뽑을수있을것같은데요이점프에출간하는인기만화들의굿즈를모아놓은곳이바로점프샵입니다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위고라는 브랜드가 나와요. 이 위고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일본의 브랜드이고요. 어떤 이미지냐면요. 저렴하면서 굉장히 트렌디한, 그래서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대체적으로 제품들은 기본템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트렌디한 아이템 외에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화려한 색깔의 그런 아기자기한 페어리게라고 하죠. 페어리게 아이템들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성 소비자들, 특히나 젊은 여성 소비자들이 주를 이루는 그러한 가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라사키 스포츠라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압구정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국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이곳은요. 스포츠용품 전문 취급점이고요. 원래 시작한 거는요. 그 서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서퍼 위주의 제품도 당연히 있지만은 그 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그런 스포츠용품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요. 조금은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바로 아가창 홈포라는 곳인데요. 저런 거죠. 그러니까 육아용품이라든지 아가들이 입을 만한 옷들 또는 용품들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이고요. 아마 아가가 있는 그런 집안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마 잘 알고 있는 브랜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베스트셀러 제품으로는 젖병이나 젖꼭지 그리고 그 외에도 품질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수유용품들이 굉장히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매점 수도 굉장합니다. 일본 내 전국에 거의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일본 내에서는 인기가 많은 그러한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한테도 굉장히 익숙하죠. 바로 다이소입니다. 다이소는 사실 일본 어디 가도 있는 곳이긴 한데요. 샤킹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100엔샵이라고도 하고요. 이곳에 가면은 특히나 100엔짜리로 된 제품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데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품질도 괜찮은 것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다이소가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최근에는 100엔이 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일본도 이제 물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이소에서도 100엔에 해당하는 제품들만을 취급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00엔 이외의 제품들 굉장히 많이 구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다이소의 상위 브랜드인 그러한 제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이소 왔으니까요. 뭐 다들 잘 알고 계신 브랜드지만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여드릴 곳은요. 바로 건담 사이드 F입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라라포트를 가장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요. 사실 캐널시티에도 건담 관련된 굿즈를 판매하는 곳이 있죠. 바로 건담 베이스라는 곳인데요. 근데 사실 건담 베이스는 우리나라에 있기도 하죠. 물론 일본 쪽이 제품이 더 빨리 나오고 더 많은 제품들이 있다고는 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사실 이곳 안에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잠깐 아까 화면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곳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티켓을 받아야 되고요. 그 티켓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계속 밀려 있어가지고 그저 그걸 받지 못해서 안에까지는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겉에서라도 잠깐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건담 사이드 F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뭐 건담 정보라든지 그리고 굿즈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샵이고요. 에리어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공간에 떠있는 스페이스 콜로니를 이미지한 그러한 인테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면요. 마치 건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러한 장소에 있는 느낌을 받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곳 안에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안에 들어가면요. 그곳에서 직접 프라모델을 만들 수 있는 장소까지도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그러면은 이곳에 가게 되면은 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아닌가 싶은 장소입니다. 이번에 안에까지 들어가서 촬영하는 거는 불가능해서 겉에서만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도 겉모습이라도 같이 한번 즐겨보시죠.
그리고 바로 옆에는요 건담파크가 붙어 있습니다. 이 건담파크가 어떤 개념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건담의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요 남코라는 게임 회사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남코하고 콜라보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건담과 관련된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이거는 비단 라라포트만의 얘기는 아니고요, 남코 게임 관련된 그런 게임 센터를 가보면은 건담과 관련된 게임들은요 어디에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 사랑하는 게 또 건담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역시나 크레인 게임의 일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기서 크레인 게임은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인형 뽑기 게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흥했다가 지금은 조금은 식었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본은요 이 크레인 게임이 꾸준합니다. 그 인기가 꾸준해서 사실 이거 라라포트뿐만 아니라 어떤 그냥 시내에만 간다 하더라도요 게임센터만 있으면은 그곳에 보통 1층은 거의 다 크레인 게임으로 뭐 거의 도배가 되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같이 보실게요. 특히나 인기가 있는 게임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해보지는 못하고 보기만 했는데요, 기동전사 건담 전장의 유대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거든요. 그 아케이드 게임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그거 관련된 기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 플레이하시는 분들 영상도 제가 허가받고 잠깐 촬영했거든요. 그것도 잠깐 한번 같이 보실게요. 그리고 5층에는 조금은 특이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 상업시설 건물 위에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바로 미파라는 곳입니다. 그럼 이 미파가 어떤 뜻이냐면요, 각각의 알파벳을 말씀을 드리면 MIFA잖아요. M은요 민나데, 그리고 I는 이쇼니, 그리고 F는요 후토보르시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A는요 아소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민나데 이쇼니 후토보르시데 아소보라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한다면 모두 같이 풋볼에서 같이 놀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경기장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특히나 그게 라라포트와 같은 그러한 복합 상업시설 최상층에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색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축구라는 스포츠가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요 후쿠오카에 새로 생긴 라라포트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모든 점포를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각각의 층에서 시선을 끌만한 그런 점포들을 위주로 해서요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